송영길의 버티기, 조국의 길찾기. 조 전 장관 2심 선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송영길의 버티기와 조국의 길찾기. 먼저 송영길부터.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는데도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구속 후 진술 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속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도 불응 시 강제 구인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오늘 조사도 불응을 했군요. 자, 그럼 강제 구인 방안 검토 중인데, 자, 구속 시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의 김관선 변호사님. 네, 지난 18일 구속이 됐죠. 그럼 검찰에서 구속할 수, 그러니까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10일이거든요. 한 번 연장하면 이제 20일이에요. 그러면 1월 6일 날 구속이 만기가 되고요. 그 이전에 이제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에 두 번이나 가가지고 조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소환도 왔는데 조사해달라고 했다가 또 검찰이 막상 소환하니까 또 진술거부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결국 판사가 뭐라고 했어요?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해서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검찰이 부르니까 이제 또 나오지 않아요. 저는 막 안 나올지 뭐 이미 알고 있었죠. 진술거부권까지 이미 행사했는데 나오겠습니까? 검찰이 구속된 다음 날 해서 20, 21, 22, 3일간 불렀어요. 근데 그때도 안 나왔는데 안 나온 이유가 뭐였냐면 아, 못 간 게 있다는 거고 변호인들과 상의할 게 있다 이런 취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아마 소환을 한 다음에요. 이제 대지조사를 하든지 전에 진술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어떤 핵심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아마 송영길 전 대표의 부인을 이제 탄핵하려고 이제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그럼 이제 강제 구인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러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로 데려다가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사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묵기권 하지 않겠습니까? 진술거부권 또 행사하겠죠. 그러니까 강제 구인 해봤자 아무 그 시료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검토는 하겠지만 강제 구인할 가능성은 뭐 거의 높지 않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마 기소할 겁니다. 그러면 뭐 1차 구속 기한이 이제 조만간 끝난다는데 연장을 한번 하겠죠? 검찰 입장에선? 아, 무조건 연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잖아요. 그래서 보강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랄지 여러 사람을 부른다랄지 아니면 이전에 이제 압수수색한 그 증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일단은 뭐 기소가 되면 유죄 판결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뭐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걸로 보입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를 응원하는 응원단 중에 의외의 인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얼마 전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구치소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남국! 김남국! 이 시대가 군사정권 시절인지 착각이 될 정도입니다. 인간사냥하듯이 사람을 타겟해서 그야말로 언군제도 만들겠다. 왜 가족의 접근까지 막는 겁니까? 아마 검찰이 모르는 것은 그것일 겁니다. 홀로 외롭게 고립시켜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겠다. 없는 죄도 검찰이 만들고 있다. 군사 정권 시절인지 착각될 정도다. 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의외의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일단은 김희정 장관님 네.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왜 저기에 있는 겁니까? 요즘 왜 코인 안 하시고 시간이 좀 남으시는가 봐요. 예. 예, 의정 활동 중에 심지어는 인사청문회 하다가도 코인하면서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본분을 망각하신 분인데 비판의 수위가 가서, 굉장히 셉니다. 인간 네. 사냥하듯 수사를 한다.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인도 약간 그런 식으로 당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코인이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지금 김남국 하면은 나쁜 이미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명백백했는데 다른 사건에 참전함으로써 본인도 마치 뭔가 억울한 게 있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지. 진짜로 송영길 전 대표 위해서 저기서 저러고 있겠습니까? 자기 정치하는 거지. 그런데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본인이 원래 가졌던 과거의
그 정말 운동권으로서의 그 기치를 살리고 있다면 싶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한테 줬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정치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당에서도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잘못한 사람이지만 본인의 잘못을 통해서 또 정치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결국은 기여를 하는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세상에 부인까지 동원해서 저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원 리스트에 김남국 의원도 들어가 있군요. 네. 왜 김남국 의원이 저기 나오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저도 이해를 못해서 생각해봤는데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동병상련이고 둘 다 소속이 같죠. 무소속. 이거 무소속이라는 소속이 같다. 같이 무소속으로 같아요. 민주당 탈당해갖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강성 지지층 말고는 기댈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본인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이 기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송영길 대표의 입에 의해서 본인이 기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송영길 대표 조사하고 나중에 뭐 재판 받을 때 아 김남국이 돈 줬어 안 줬어. 그럼 송영길 대표가 아 돈 줬다고 하면 바로 김남국 의원은 기소돼갖고 재판 받아야 돼요. 아 김남국 의원의 운명이 송영길 전 대표 입에 달렸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앞에 가서 아 다른 사람 다 돈 줬다고 해도 나한테는 좀 얘기하지 마라. 이거 어떤 무건의 어떤 시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하나가 요즘 코인 시장이요. 뭐 좀 올랐다고 좋지 않아요. 아 코인 시장이 요즘 안 좋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약간 그 자리에서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낫지 않았는가 시간이 남아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